좌측에 자료 돌란 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매물 일단 여기고요. 자, 여기 바다입니다, 여러분. 탁 트인 전망, 남양의 위쪽이, 그리고 평야까지 있습니다. 자, 다음 컷은요, 반대편에서 볼 텐데요. 자, 오늘 매물 여기고요. 자, 이쪽도 바다예요. 네. 바다는 뭐 한 5분 10분씩만 나가면 다 바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낚시도 즐기시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총 3채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3개인데 다 틀리죠. 설계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요. 외부 자재들도 다 틀려요. 면적도 다 틀리고요. 자,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오늘 먼저 소개를 해드릴 곳은 여기 1번, 네, 여기 1번, 여기 2번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3번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요. 네. 자, 이쪽 반대편에서 보시면 여기 1번입니다. 여기가 2번. 이렇게만 소개해드리고요. 여기 3번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요 1번이 이렇게 생겼죠. 자, 요쪽이 현관이 되겠고요. 대문과 여기 펜스는요, 여러분들 매수자분께서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거고요. 여기는 또 나무 데크가 아니라 네, 화강암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옆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대문이나 펜스는 다 해드릴 거고요. 자, 이쪽이 현관이 되겠고요. 자, 내부는 또 설계나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경계 볼 텐데요. 자, 보시면 1번은 이렇게 생겨 있죠. 다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2번은 거의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로 지분은 또 별도로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텃밭 공간도 여기 있고요. 이쪽도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오늘 매물 이미 항공 영상으로 그리고 앞선 브리핑으로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만, 앞뒤로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나가시면 바다를 다 즐기실 수 있고요. 낚시까지도 즐기실 수 있는, 그리고 야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위치를 합니다. 자, 오늘 매물 뭐 교통도 좋고요. 여러가지 상황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 매물 먼저 전체 3개, 뭐 여러분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3개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 먼저 두 가지만 오늘 할게요. 시간상 두 가지만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앞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분으로 확보가 되겠고요. 차량 폭이 거의 6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차량 주차는 한쪽으로 조금 하시고, 그죠? 차량 교행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여기 이제 1번 매물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1번과 2번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1번 매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그
앞쪽 여기는 펜스를 해드릴 겁니다. 펜스 설치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대문도 아주 이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 대문도 설치를 해드릴 건데요. 펜스와 대문은 매수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것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이 완전히 틀리죠. 예, 오른쪽은 거실 높이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벽돌들도 다 틀립니다. 온벽돌로 일단 외장을 다 둘러놨어요. 그리고 컬러 틀리고요. 지붕을 보시면 왼쪽은 스페니쉬 기호하고요, 오른쪽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도 조금씩 틀리고요. 자재나 이런 것들은 워낙 좋은 자재들을 많이 사용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여기 지금 입구 있죠? 네, 여기 입구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펜스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왼쪽부터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정원수도 야자수부터 시작을 해서 소나무까지 여러 가지들 심어 놓으셨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그 비슷한 부분들은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자, 현관 쪽에 대문 통과하시면 이렇게 지금 대리석으로 마무리를 또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디딤석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잔디는 다 깔아놨습니다. 야자수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텃밭 용도로 여러분들 텃밭 가꾸시라고 크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도가 있는데요. 네, 동네 상수도 들어옵니다. 정화조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방 쪽으로, 다용도실 쪽으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여기가 뒤편입니다. 뒤편도 깔끔하게 공간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이런 기와 지붕처럼 되어 있는 이런 자재들로 마무리가 되어 있군요.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합니다. 옆에 이쪽인데요. 여기 정상적인 차량 주차는 이쪽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완벽한 건 아닙니다. 네. 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 살짝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데크를 나무 데크로 고민들 하시는데, 여기는 전체 다 대리석으로, 화강암 대리석으로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관리하시기 상당히 편하죠. 예, 물 청소하기도 좋고요. 아무래도 관리의 용이성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외벽들 보시죠. 온벽돌로 아주 그죠? 튼튼하게 해놨고요. 벽 두께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안쪽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 앞쪽 조망 다 나오고요. 멀리 바다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낚시도 하러 가실 분들은 금방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정문 쪽인데요. 정문 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내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그 신발장이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실 쪽이 앞으로 안쪽으로 굉장히 길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왼쪽은 타일로 마무리되어 있고, 위쪽에는 목재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요. 슬라이딩 도어는 영림 제품으로 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안방이고요.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주방, 그리고 이쪽에 방이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욕실, 가족 욕실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방이 3개입니다. 방이 3개고
욕실이 두 개 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릴 2번과 잠시 여러분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전망을 일단 살짝 한번 보시죠. 시원한 전망 쭉 둘러져 있고요. 이쪽에도 TV 월드 아주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몰딩 자체가 밝은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닥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환하게 보입니다. 대신 기둥 몰딩이나 문틀 자체는 짙은 브라운 계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중후한 느낌이 들고요. 자, 여기 도어를요 보시면 창호는 영림입니다. 영림에서 이중창으로 다 설치를 해놨고요. 두께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엄청나게 두꺼워요. 거의 40 이상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단열을 충분히 고려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정남향에 햇살도 워낙 좋은 곳인데다가 이중창까지 다 해놨습니다. 자, 바닥은요 고급 강마루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벽지는 실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도 밝은 톤의 등과 몰딩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천장이 높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붕 모양으로 해서 좀 더 안정감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약간 더 시원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보기 센스가 있습니다. 감지기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도 타일로 TV 월은 마무리되어 있는데 괜찮아요. 가장자리 몰딩 골드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주방과 거실 넓이가 넓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안방을 살짝 볼게요. 안방이 진짜 넓습니다. 네. 보이시죠? 장롱을 여기 이제 넣는 걸로 계산을 해 놓으신 것 같고요. 앞쪽 전망 튀어 있고요. 문과 문틀이 있죠? 만 짙은 브라운 계열로 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이제 보일러들은 각 방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방은요, 장판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네. 하부, 하단, 가장자리 몰딩부터 해서 처리는 잘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겠죠? 시스템. 붙박이장도 설치할 수 있고, 파우더룸도 여기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형태로 문도 잘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안쪽에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인데요. 여기도 깔끔하네요. 자, 물도 다 온수 냉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 별도로도 나와 있고 괜찮네요. 네. 자, 갑니다. 주방 쪽 보시죠.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아주 신상인데요. 그 LG 하우시스 제품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린나이 제품으로 LPG 가스레인지 되어 있고요. 개수 되어 있고 뒤쪽으로 이제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또 맡한기해서 환기도 잘 되고요. 타일들이 아주 깔끔하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도 한 단을 높여놨습니다. 이렇게 요즘들 많이 시공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요 위에다가 조금 올리는 것들이 좀 수월하죠. 수전도 이쁘네요. 네. 자, 지금 제가 조금 꼼꼼하게 해드리는데요. 그 옆집과의 자재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냉장고. 그리고 여기가 다용도실인데요. 세탁기부터 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다용도실이. 넉넉해요. 바깥쪽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연결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지금 식탁 위에 식탁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 해드릴 거예요. 네. 자, 계속 옆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도 적진 않습니다. 약간 뭐랄까 서재 비슷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손님들 오시면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다 LED 등으로 마무리되어 있고 디퓨전도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농촌과 어촌의 거의 반반을 섞어 놓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오시면, 네, 여기가 이제 안방, 가족 욕실이 되겠죠. 네. 지금 불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질 않아서 이렇게만 보여드립니다. 이건 완벽하게 나중에 다 해드릴 거예요. 샤워 부스까지 있고요. 자, 여기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은 또 앞쪽이라서 햇살이 좋으네요. 컬러도 일단 다르게 되어 있고요. 몰딩부터 해서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어도 보시면 영림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옆에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자재, 좋은 구조 많이들 사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담장을 요즘은 잘 설치를 안 하시죠? 비슷한 가격대의 전국의 매물들 좀 봐도 이런 것들 완벽하게 되어 있질 않고, 그 다음에 데크도 저렇게 마무리를 잘 안 하고 나무, 그죠? 나무 데크로 대부분 하시는데 그것도 마무리를 아주 좋은 걸로 해 놓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집입니다. 두 번째 집 외관만 일단 보여드리고 잠시 또 진행을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거의 똑같죠? 네. 옆집과의 경계는 담을 미리 쌓아놨습니다. 야자수 있고요. 자, 여기도 온벽돌로 마무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이 이제 주차, 뒤편으로 주차하는 공간이 되겠고, 다용도실 연결되고요. 똑같죠? 이쪽이 이제 기름 보일러 연결이 됩니다. 이쪽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자, 이쪽 앞으로 돌아오면요. 여기서 또 설명드릴 게 있어요. 이쪽이 이제 텃밭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특징 말씀드릴게요.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왜 이렇게 해놓냐면, 우리 그 댕댕이나 우리 양양이들 여기 이제 정원에 뛰놀게 되면, 이제 변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안쪽에 버리기도 애매한 곳들이 많은데요. 여기다가 이제 그 전용 조그만 변기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화조로 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일부러 빼놓으신 거예요. 배려를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도 보시죠. 거실 쪽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옆집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자, 그러면 내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내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인데요, 오른쪽 역시 신발장 크게 마련되어 있고, 지금 타일 컬러가 좀 틀리죠. 데리스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은 몰딩이 굉장히 밝은 톤, 중문입니다. 역시 중문이 영림 제품으로 3인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안쪽 들어오시면 여기서 위치 좀 짚어드릴까요? 자, 보시면 왼쪽에 거실과 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용도실, 욕실, 주방,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뭐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뭔가 작품을 걸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공간이고요. 이쪽에 욕실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보시면 여기가 안방이에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욕실까지 총 욕실은 두 개가 되겠고요. 방은 여기는 두 개입니다. 방이 세 개가 아니에요. 여기 두 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로 옆집과 비교해서 보시죠.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천정이 높아요. 천정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가로창이 중간에 하나 또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쪽을 더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TV홀이 이쪽에 있죠? 네, 반대쪽에 있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여러분 다 청소해 드릴 겁니다만 두께가요 장난 아닙니다. 영림의 이중창에 단열 난방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맞튀어 있는데요, 구분 없이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컬러가 약간 더 아래쪽이 밝습니다. 그리고
린나이, 개수대 다 되어 있고요. 후드도 있고요. 자, 여기 냉장고 자리 똑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여기는 조금 더 넓어 보이네요. 가로 폭이 좀 더 넓어 보이고요. 모든 거 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선반 설치하시면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문틀도 그러고요. 전체가 다 굉장히 밝은 톤입니다. 첫 번째 집 소개해드린 곳은 조금 더 그 짙은 브라운 계열이었죠. 자, 이쪽도 보겠습니다. 바닥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긴 몰딩이, 오른 문틀 모두가 다 밝은 톤으로 되어 있군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진짜 굉장히 높네요. 훨씬 더 개방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자, 여기가 가족 욕실입니다. 가족 욕실 보시면 역시 샤워 부스가 있고요. 아주 화려한 타일들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쪽 공간도 뭔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해요. 그죠? 조그마한 이쁜 앤틱한 장 같은 거 나누셔도 되겠고.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에 이쪽에 장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아주 넓습니다. 정말.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안방 쪽의 욕실입니다. 자,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국에 매물 촬영 접수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